98개 있어요. 98개. 이거 어때요? 그냥 네. 다 찍어. 그냥 98개를 다 찍어. 빠르게 그냥 뭐 읽지도 않고. 아 그럼 또 어디 뭐가 쓰였는지 여기 쓸 수가 없구나. 네. 없고요. 정상이 형님. 근데 제작진 분들이 이렇게 멀리 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광복단 선언문이 저거였군요. 대한독립 광복을 위한 생명을 희생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동우 씨, 예. 기가 막힌 저한테 소스가 있습니다. 다들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밑에도 비석 있어요.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위로 숙죠. 아니 근데 우리 제작진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여기서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야. 왜냐면 본인들도 힘들거든요. 많이 돌아다니기. 아니요. 저 진짜 제발 한번 밀어주세요. 그럼 저 가자고 저 밑으로? 여기 비석 많잖아요. 세찬 씨, 세찬 씨. 네. 그러니까 이게 시어록비가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 길 따라서 저기 봐봐요. 다 있어요, 다. 저 다 볼 거야, 지금 가서.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위로 숙죠.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나 진짜 흥분한 게 없어. 나 지금 깜짝 놀란 거 같지? 나 지금 깜짝 놀란 거 같지? 와. 자, 이거 역시 이쪽으로 이승만이 정말 큰 활약합니다. 내가 수색대를 갔었어야 했는데. 이름은 문수의 병갑이 되고 무병갑 문희순 쓰고 이어가 가는 거고 지금 쭉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 훨씬 이전 시대 그 그래도 있었어. 그러니까 시대별 약간 나눠놓는 건 뭐. 아. 그러니까 국가의 몸바칠 뜻이면 절대 옛날 그 고어가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는 현대에서 쓰는 말이야. 네. 그 위로 올라갈까요? 이제? 올라가야 돼. 어 찾았다. 인증샷. 한번 읽어보죠. 준희씨, 배우톤을 한번 읽어주세요. 환성이요. 아.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단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둘, 셋. 살았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없어요, 없어. 위에 다 없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동욱 씨! 예? 네? 거기 있어요. 우리 거? 아. 밑에? 아. 진짜 어디 있어? 맨 봐봐. 끝에. 거짓말 하지 마. 쭉 내려가시고. 국가에 몸 바칠 뜻이니. 있어, 있어. 이리 와. 형. 가서 좌측에 있어, 좌측에. 그 검은.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하여튼 고마워요. 예. 진짜로. 알았어, 고마워요. 예. 하여튼 고마워요. 예. 아니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미놓고 했어. 진짜로?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불신이 팽배해서 별로 믿진 않는 것 같아요. 없어 없어. 야 여기 이 침대에 침대 또 있을 것 같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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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자, 하하이. 자, 하하. 아. 아, 늦게 있어. 아. 우와. 앤디 거다 이거. 진짜요? 어. 참 금방 찾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뽑는 운도 없는 거야. 어디서 제일 먼 거를 뽑아가지고 지금. 이동욱님 또 갈림길이 나왔어요. 아 그러게요. 또 공원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나 아니면. 저는 안쪽으로 훑을 테니까. 네. 바깥으로 훑어주세요. 알았어요. 제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이동욱님이랑 안 맞는 걸까요? 아 이것도 아닌데. 와 너무 어렵다. 아 부스 치고 기다리고 있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또 이동욱 씨 양세찬 씨 꼴등이에요. 아. 군인으로서 이제 아침마다 애국가를 부르고 군인 복무를 이렇게 외우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외우니까 외우는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글들을 보고 나니까 아, 뭐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것 같아요. 아 계속 꼴등이네. 어? 아니 없어. 어? 여기 있다. 몸바칠 뜻이네. 동욱이 형! 잘 왔어! 아니, 영관아. 네. 나 또한 국가에 몸바칠 뜻이니.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어, 이렇게. 아, 나 아까 읽었는데. 아, 진짜. 권유 장군님의 문구였군요. 네. 자, 가시죠. 네, 어쨌든 뭐. 어쨌든 또. 읽었습니다. 네, 제가 또 찾았네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아, 진짜. 앤디 씨네 거 가다 여기 봤잖아요. 네. 그게 제일 먼 거였대요. 우리 괜히 난 저 끝까지 갔다 왔어. 아 속상해 진짜. 민 썼어. 아,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끝난 거라고 봐요. 네, 대한민국의 적국의 수준을 정복하기로. 아니요. 그건 안 되지. 나 진짜 그렇게 쓸 줄 알았어. 이거. 아유. 제가 생각이 없는 놈이 아니에요. 예스 굿! 뭐야? 나 박효식씨 왜 왔어? 왔어? 나 아직 못 썼어. 아니 박효식씨 아니 박효식씨 항의자도 안 쓰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만호씨 또 장문으로 또 제가 세찬씨 글 보면 깜짝 놀라 기가 막혀. 아 그래 가시죠. 자 박효식씨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랑한다. 효준 씨 노래 좀 깔아주세요. 바보 깔아줘, 바보. 추억은 사랑이다. 바보. 나처럼. 나처럼. 바보 깔아줘, 바보. 끝났다! 아이고, 끝났습니다. 박효식 씨!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한 번 가슴 뭐야? 속에 되새기리라고. 한 맺힌 이 영혼이 어찌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 아~
이준기 씨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 이준기 씨. 이준기 씨. 방문해. 정말 글씨 쓰는데 삐뚤어졌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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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보세요. 아, 잘 멋있어. 네. 아까 봤는데. 보시면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삐뚤어졌다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군으로서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노라라는 예, 맹세. 어, 본인의 다짐 같아요.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자, 한류의 중심 대한민국. 아, 좋죠.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의 바람이 부네. 한류 바람. 너도 나도 대한민국에 열광하니 이것이 국위선양. 일본에선 보아사랑, 대만에선 신화사랑, 아시아에선 중기사랑, 중국에선 장 나라 사랑 도를 쏘냐? 나라 사랑 도를 쏘냐? 그들에게 뭐를 쏘냐? 옷, 과자, 영양제, TV, 심지어는 차까지 쏜다. 이산입니다. 세찬, 양세찬. 제목 이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심지어 그건 이산도 아니야. 그거 다모잖아요. 아, 다모야. 아, 다모야. 아, 그래. 다모. 다모. 바꿀게요. 제목. 다모. 다모 바꾸세요. 다모로 바꾸세요. 다모로 바꾸세요. 이건 아니었어요? 네, 알았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밥 먹었냐? 나도 먹었다. 순대국밥 좋아하느냐? 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 뜻이 많이 맞는구나. 그렇다면 국가에 몸 바칠 뜻도 같겠구나. 나와 함께 국가에 한번 바치자꾸나. 아, 아~ 좋아요. 마지막! 마지막! 리더모! 제목 2009년 8월 24일. 나는 오늘 이곳에 서 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서 있다. 아, 이준기 씨가 다르다. 시청자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 자, 양세찬 잘했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한 명! 사람과 다모. 한 명, 이쪽. 자, 박수신 잘했다. 손 들어주세요. 아, 한 명. 한 명. 이동 씨 잘했다. 손 들어주세요. 한 명. 두 명. 김한우 씨가 잘했다. 손 들어주세요. 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